꽃다님들, 이게 무슨 꽃일까요? 네, 이것은 수세미 꽃이에요. 너무 예쁘죠? 와, 수세미를 제가 몇 그루 안 심었는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제가 아니, 수세미가 도대체 언제 커서 언제 열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투덜투덜 거렸는데요. 일단은 좀 일찍 심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늦게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천천히 꽃도 피고 열매도 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수세미 제가 그 좀 몸이 안 좋았을 때 재래시장에 가고 수세미 여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제가 액기스를 담았어요. 참외 같은 거를, 수박도 넣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해먹잖아요. 쫄면 같은 거 비빔국 살 때 이거를 넣어서 먹으니까 원래 제가 좀 장하고 위장이 별로 좋진 않거든요. 와,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 이제 그냥 잠시 찾아봤는데, 얘가 좀 뭐 호흡기 질환에도 수세미가 좋지만 여러분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세미를 좀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그 제가 그 맛간장을 만들 때 이 수세미를 넣어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워서 넣었어요. 구워서 맨 후라이팬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수세미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이야, 여기도 지금 수세미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크고 있어요. 저 이쪽에 뭐 지금 수풀을 잃어갖고 고추 뭐 여러분 막 그 토마토 다 이렇게 지금 수풀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구멍 뚫렸죠, 여러분. 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그 뭐냐면 나방. 제가 아무래도 여기를 그 혼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장마 끝나고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약하는 걸 놓쳤어요. 왜냐면은 몸이 너무 힘드는 거야. 이게 막 다육이 관리를 해야지, 야생화 관리를 해야지 막 그러니까 제가 약하는 걸 한번 놓쳤는데, 여러분 한번 놓친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응애가, 제 판단으로는 응애예요. 응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봐서는 이게 응애의 흔적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갖고 잎이 우수수수수수 떨어져요.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이렇게 잎이 떨어지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응애와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애벌레, 나방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며칠 전에 방제를 한 상태예요. 제가 이거를 설이 오기 전까지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이 고추 같은 거를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냐면은 이 방제를 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이파리는 제가 봐서는 한 번 정도 더 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고추가 지금 달리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응애에 피해가 있는 것들은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이파리도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뒤에가 여러분 응애의 흔적들도 있고 응애의 흔적들도 있고, 이거는 또 탄 것도 있겠고 다른 병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잎도 그런 식으로 되면서 막 그 고추가 이런 식으로 성하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응애에 대한 방제와 그 다음에 그 응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나방에 대한 거 같이 있는 거를 썼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어요. 이파리는 제가 봐서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저는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상토를 더 도포를 지금 해준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유기질 비료,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를 지금 한번 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저기 비료를 한 번 더 줄 거예요. 그 우박을 더 줄 거예요. 영양이 많이 필요해요. 영양을 줘야지만 이렇게 꽃도 피고 이렇게 고추도 계속 달립니다. 이게 화분에서도 가을까지 여러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고추 그 볶는 거 동영상 올라갔잖아요. 저희는 고추를 그렇게 해서 여름에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고추를. 고추가 상당히 여러분 좋잖아요. 그래서 약은 걱정하지 마세요. 약을 친다고 해서 고추나 오이 같은 거는 2, 3일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라 하죠, 여러분? 갑자기 생각난다. 하여튼간 약은 꼭 하셔야 되는데, 조금 상태가 고추가 안 좋았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응애약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정상적으로 고추가 달리고 있어요. 잎은 지금 뭐냐면 여러분 아직 회복이 안 됐어. 이 잎은 한 번 더 치야 돼. 근데 고추는 회복이 돼서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아, 좀 신기하긴 하네. 볼 수가 없어. 약을 안 하면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또 나방은 또 왜 이렇게 많어. 아유, 먹을 수도 없어. 고추가 여러분 이렇게 빨갛게도 이렇게 아이고 고추 잎도 막 다 떨어지더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우 너무 힘들어갖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아우 나 진짜 더워갖고 미치겠더라고. 이제 고추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달리네요. 아주 너무 진짜 형편이 없었습니다. 아, 가지는 오늘 딸 건데 가지는 이렇게 주렁주렁 지금 여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흠이 있는 거는 여러분 곤충들의 피해라고 보시면 돼요. 메뚜기, 사마귀 이런 애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도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가지가 그 뭐냐면 생육 조건이 맞나 봐요. 엄청나게 많이 달려요. 따도 계속 달려요.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세미, 여러분 꼭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요. 수세미가 이렇게 꽃이 피면서 이렇게 열매가 열고요. 이렇게 보세요. 너무 이렇게 이쁘죠? 오이는 지금, 좀 세력이 없는데 어떡할까 싶네요, 여러분. 너무 더워갖고. 지금 이제 고추는 회복이 돼서 이렇게 잘 열리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이들. 그리고 좀 저기 한 거는 뭐냐면 벌레가 먹는 건지 아니면 더워서 그런지 하여튼간 이 그 토마토의 꽃을 먹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토마토도 이제 세력을 받아서 또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 화분에 심어서 드세요. 막 주렁주렁 이거 봐봐. 여기 가지 봐봐. 여기도 주렁주렁 열리잖아. 가지 여러분 말려서 밥에다 넣어서 드세요. 우리 현대인들이 여러분 뭐냐면 혈관병이 많은데 이 가지가 약간 찬 성질이긴 하지만 찬 성질이면 그걸 볶아서 그 음식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드시면은 여러분 건강에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약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아이언맨이라는 거를 조금 이거를 권해드리고 싶으네요. 이거는 살충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나방응애 총체벌락 약이야. 그래서 이 왜냐면 응애 전문약을 칠라겠어요. 그랬는데 나방도 있고 총체벌레도 있고 응애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쳤는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응애나 나방이나 총체벌레가 안 잡히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제가 칼슘 플러스라는 걸 썼는데 왜냐면은 그 칼슘이 부족하면은 열매 같은 게 이렇게 틈실하게 안 열려요. 그래갖고 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그 뭐냐면은 저기 그렇고 그래서 제가 칼슘 플러스를 썼는데 이건 농약사에서 추천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호박이라든지 단호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참외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옵티바라고 그래갖고 그 노균병에 특효가 있는 이 옵티바를 제가 이렇게 살균제를 썼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보시면은 응애는요 여러분 내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실비 왕이라는 걸 잠깐만요 볼게요. 이 그룹 21A고 그룹 저기 그룹 21A. 여기 보시면 응애는요 여러분 상당히 뭐냐면은 그 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치실 때 뭐냐면 얘를 한번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그 작용기작이 있는 걸 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살충제 1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살충제 13이 아닌 뭐 그룹 2 뭐 이거 뭐야 21A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여기가 그 작용기작이 틀린 거를 여러분 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이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는 거. 응애는 내성이 강하다. 그래서 뭐냐면 번갈아 가면서 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쳤지만 다음에는 여러분 이 실비왕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뭐냐면 아이언맨을 나방응의 총체벌레에 있는 거를 제가 여기다 쳤더니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꼬추 입을 보니까 100% 안 잡혔어. 그래서 제가 응의 전문약을 한번 더 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려드리고요. 올해는 좀 특이한 게 햇빛이 많아서 그럴까요? 곰팡이 병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은 그 곰팡이 병하고 햇빛하고의 관계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햇빛이 아무래도 올해는 그래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일단 탄저병은 안 와요. 탄저병은 안 오는데 곤충에 의해서 이렇게 고추들이 이파리들이 떨어진다든지 응애에 의해서 떨어진 응애를 한번 입은 거예요. 왜냐면 와 맞아요. 이 뭐냐면 농약사에서 얘기를 하면 뭐라 하냐면 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취한다고 약을. 그거를 한번 놓치면 여러분 뭐냐면 병충해라든지 이렇게 뭐 탄저라든지 어떤 그 녹균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으신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또 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알고 계시라고요. 원래 3일에 탄저 그 다음에 총체벌레 뭐 응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완벽하게 잡으려면 3일에 한번 일주일 안쪽으로 한 번씩은 약을 계속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살균제와 살충제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잡고 가고는 있는데 100%는 아니다. 제가 이제 며칠 내로 한 번 더 약을 칠 거라. 그 다음에 이제 가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너무 이거 봐봐요. 너무 예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죠. 오이는 그냥 이렇게 약간 기형적이라고 해도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오이도 그냥 오이도 많이 따먹긴 했는데 지금 뭐 이제는 수세가 조금 약해져서 이렇게 열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막 가지가 막 주렁주렁 열렸죠. 여봐요 여러분 가지 주렁주렁 주렁주렁 열렸어요. 자 여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제가 설명을 하지만 가지꼭추 가지꼭추 꼭 심으세요. 맛있어요 여러분. 꼭 심으시기를 바래요.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 토마토 봐요 여러분. 엄청 많이 지금 열리고 있고요. 토마토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거 계속 따주셔야 돼. 내가 따주고는 있는데 이렇게 지금 따주고는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생겨.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고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죠. 근데 고춘 이파리가 되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야 가지봐 엄청 달려. 이거 가지봐 여러분 막 가지가 주렁주렁 열려. 이렇게 나는 가지가 이렇게 잘 열릴 줄은 몰랐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땅에다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 고추 봐요 여러분. 아우 너무 예쁘다 고추. 그죠. 이제 정상적으로 달려요. 아까 제가 살균제 살충제 보여드렸죠. 이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이렇게 따주셔야 돼. 계속 여기 옆에 있는 거 손 이렇게 따주셔야 돼. 아까 따다가
지금 비가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방송을 지금 하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고추가 그냥 내 키보다도 더 컸어.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어. 아이고 이거 토마토도 얼렁 이런 거는 따줘야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따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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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일이 아니네.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여러분이잖아. 어? 보통 일이 아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응? 아유 보통 일이 아닌데 맛있긴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고추도 너무 잘 달리고 있고요. 예뻐요. 아주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일단은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토마토도 휴식을 했었고 그런데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야. 신기하네. 가지는 이봐 막 얼마나 열리나 몰라. 아주 주렁주렁 열려. 신기해. 난 토마토가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온도가 좀 너무 높나 봐요. 깻잎도 여러분 이제 병충해가 없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은 저기도 그 뭐죠? 수세미. 여러분 잠깐 끊어서 갈게요. 왜냐면 이게 배터리가 없어요. 이따 뵐게요.